세상이 괴물과 무법자들로 넘쳐나던 시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의뢰받아 해결하는 위쳐들. 그중 가장 숙련된 위쳐 중 한 명인 리비아의 게롤트는 행방불명되었던 자신의 수양 딸인 시리가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남방의 대국 닐프가드의 황제이자 시리의 아버지인 에미르 황제 또한 게롤트에게 시리를 찾아오라는 의뢰를 내리는데요. 과연 게롤트는 시리와 재회할 수 있을지, 결말은 게임에서 확인해보세요. 위쳐 시리즈는 평소 우리가 알던 중세 판타지와는 스토리의 무게감이 남다른데요. 위쳐는 물약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한 개조인간입니다. 그로 인해 괴물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지나친 전쟁과 괴물들의 습격에 대한 불안감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배척하는 차별로 이어졌고, 그 희생자는 외모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도 괴물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 위쳐에게 집중됩니다. 이에 타산적인 차별을 받으면서도 물리적 힘을 가진 자로서 게롤트가 된 플레이어는 다양한 선택을 상황에 따라 요구받게 되죠. 선택으로 상황을 잘 넘길 수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도 누군가가 희생되기도 하고, 결국 엔딩을 예상치도 못한 비극의 말로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스토리 전개는 플레이어에게 인간의 이중성, 후회와 절망, 성과 악의 기준을 물으며 게롤트가 처한 상황에 잘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유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쳐는 탄탄한 스토리만큼 게임의 내용물이 충실하기로도 유명한데요. 본편의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를 합쳐 약 100시간의 분량과 무료로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16개의 DLC, 그리고 각각 30시간 분량인 유료 DLC 2개 등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게임사의 태도는 모범적입니다. 또한 게임 안에 포함된 카드게임과 주먹싸움 등 완성도 높은 컨텐츠들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픈월드를 플레이하면 맵의 넓이만큼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상황이 많아져 플레이어의 피로도가 금세 쌓이지만, 위쳐3는 퀘스트끼리의 관계가 긴밀하여 서브퀘스트로 수행하는 탐사와 사냥 자체가 메인 퀘스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맵을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가 스토리 진행에 연관되어 있어 유저의 몰입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눈에 띄는 건 자연경관입니다. 설원, 초원, 바다, 늪지 등 지역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대비될 정도로 강한 색감을 이용해 표현해내었습니다. 이로써 서로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는 내내 눈을 즐겁게 하죠. 사회 배경 또한 흥미롭게 그려내었는데요. 전쟁과 시체들이 들끓고 그 사이에 괴물들이 사람과 시체를 뜯어먹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잘 담아냈습니다. 위쳐는 말과 보트를 이용하여 땅과 바다를 누빌 수 있습니다. 특히 말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이는데, 말에 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리다가도 쉬어줘야 하며, 몬스터가 다가와 공격하면 겁을 먹어 플레이어를 떨어뜨리는 등 하나의 생물로서 디자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상에서의 전투도 긴장감이 넘치며, 말에서 내렸을 때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데미지를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여행의 동반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을 정도로 잔인한 액션은 칼질 몇 번으로 적대의 사지를 절단하거나 괴랄한 괴물의 디자인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불편해지며, 아름다운 미녀들과의 사랑은 전편보다 수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여성들을 고문하여 성적 취향을 얻는 사이코나 물란한 혼욕 목욕탕 씬 등 에로보다는 도덕성의 부재를 컨텐츠의 주제로 잘 녹여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판타지 RPG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마법과는 다른 효식이라는 마법을 사용하며 아드, 이그니, 아르덴, 쿠엔, 엑시 등 전투를 보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몬스터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효식 또한 바꿔가며 전투를 진행해야 하죠. 몬스터 자체의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패턴을 잘 파악한 뒤 공격과 회피를 해야 하고, 다수를 상대할 시 석궁과 폭탄 등 도구의 응용적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어두운 곳을 보거나 상처 회복 등 대비할 수 있는 물약 또한 사용해 복합적 요소가 가득한 전투를 만들어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자극적인 액션과 로맨스 등 빠질 것이 하나 없는 이 게임, 위쳐3. 후작은 전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클리셰를 부순 게임, 유저와의 소통이 이뤄낸 결과물 등 극찬을 받았던 이 게임,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명성은 사그라들지 않으며, 만약 현실 같은 판타지 세계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